가지들이 나뭇잎을 다 떨구이고 앙상한 가지가
안심시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 월드컴 킹킹스폰이나 만만지 데이트로서 아이벨리니스겠소 인기 피프로틴 아니겠소 미나는 가가 걱정했소 웹포르트나이 노스겠소 인겠소 저에서 보고 환인자면서 웹에도 환인자면서 인기 피프로틴이와 웹포르틴이었소 환인자면서 알기죠 바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너무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나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가끔 갈수록 사는 게 힘들으니까 진짜 도와주시고 동원해 주시옵소서. 내가 유지하든지 다든지 하나님 좋은 동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치마리 편하고 빗자루가 생겼네요. 빗자루가 생겼어. 어디? 거기. 사단을 줬나 보다. 어? 어제 낮에 나오신다더니 또 어디서 얻어다 놓으세요. 사단을 줬나 봐요. 아니, 사단은 안 났을 것 같아. 그러면 어제 누가 가지고 올라가더니 그럼 얻은 건가? 누가 갖고 올라왔어요?
어제 누구 두 개 갖고 올라온 거 봤잖아. 말고 점심 그때는 없었어. 점심에 이후에 생긴 거 같은데 어제 낮에 와서 걸으셨거든요. 그런가. 그래서 뭐 얻었나 보지. 6시 좀 넘어서 되다 보니까 25분쯤인데 이거 찍고 계시대. 아 그래? 다 들키네 위에서. 그러니까 보여. 저 하늘에서 나하고 양에서 나간다네 그랬지. 남편 지금 오는데 저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. 애들이 밑에서 놀이터에서 놀면서 내가 위에서 사진 찍는 것을 얘네들이 모르잖아요. 그렇지. 맨날 찍는데 그러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는 또 교회를 나가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다 내려다보고 그걸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죄 짓고 사는 거야. 아.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얘기야. 아, 전화 쓰던 내가 여기서 사진 찍는데 모르지 모르지. 11시쯤에 어제 잤는데 혼자서 진짜 2시경에 한번 일어나고 4시에 한번 일어나고 또 대변 보고 싶어서 아유, 자다 말고 또 이러냐 고 6시 8분 저도 그때 11시 좀 못 돼서 자가지고 4시 넘어서 일어났어. 화장실 가고 싶어서 길게 잔다 그래도 5시간 정도 이분은 암만 해도 내 생각에 너무 급하게 열심히 해갖고 편찮으신 게 아니가네 싶어. 여기 나오시던 분 있잖아. 아니요. 어제 비 올 때 만났어. 쓰레기 재활용하고 나간다고 나오는데 비 오는 우산을 쓰고 나왔어. 그러더니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들어가야 되겠다. 엊그저께. 그러더니 비가, 어제야. 비가 괜찮게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으니까 돌로 올라가는 걸 내가 봤거든.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. 비가 와서 그런지 며칠 안 나오셨어요? 그랬더니 그 전번에 첫 번 비 왔던 날 늦게 나왔대. 혼자 나왔대. 그러셨구나. 계속 나왔어요 그러더라고. 시간이 다른 거야. 어제 만난 거. 오늘도 추운 것 같은데 괜찮네요. 발바닥 2도야 그러고 그제보다 뭐 1도 차이인데 나는 너무 그러더라고. 시간 차이가 난 거야.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안 갈 줄 알았거든. 그랬더니 우산 쓰고 올라가시더라고. 그렇구나. 스팀다리미. 스팀다리미. 괜찮지. 스팀다리미 아니면 전자레인지 아니면. 전자레인지도. 그 자리에서 막 무거운 거 있어. 휴지 같은 거. 그런 거다. 지저분한 상품이 힘들었대. 이거 많이. 그걸 보고 동결. 보행이 멈춘다. 동결된다. 그렇게 표현하더라고. 그거 하고 여기 경직된. 본인은 걸어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. 몸이 먼저. 맞아요. 항상 이 몸이 이렇게 되잖아. 그래갖고 꼬꾸라진 적도 많고 그런데. 넘어질 것 같아. 막 불안해. 저보다는 키도 더 훈출하기 크더라고. 그래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, 이거는 참 평생에 해야 될 운동이다.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. 하여튼 나는 잠 잘 자. 아니 근데 이 여사님은 정말 이것 때문에 이제 얼굴이 더 팡팡해진 거 아니야? 아니 살쪄서 그렇다니까. 아 보야니 얼굴이 그냥 터질 것 같아. 살쪄서 그래. 그러니까 거기 분들이 동안이 돼버린다고. 동안이 돼버린다고 그 남자분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. 자기는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면 푸동푸동하니 주름기가 많지 않아서 70살 넘은 걸로 안 봐요. 그렇죠. 65세 정도로 봐. 그렇죠. 좋아. 어쨌든. 아직 팡팡하니까 어제 거기서 뵈니까는 머리도 부러운데 또 얼굴까지. 어제 막 추울 거라 그래갖고 모자도 막 한 12월에 쓸만한 모자를 팍 뒤집어서 아침에 나 거기 갔는데 왜 그냥 밑으로 쳐다봐갖고 몰랐나 봐. 거기를 쭉 내려갔었는데. 아 지나갈 때? 그럼 한번 지나갔다 이거야? 예. 꼬에 저기 붓글씨 쓰는 데로서 쭉 내려갔거든요. 붓글씨 쓰더만 가운 써주고 그런다고.